많이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1억 2천만. 강강 가세구세 자린자린카 강강 가세구세. 자 이제 도박왕의 에리어로 가야 돼. 설마 도박왕은 설마 맞아끼야 되냐? 아 이거 싫은데 그거는. 제이씨씨? JCC가 뭐야? 마작인가? 자 이제 진짜 도박왕 에리어에 있는 거 살려면 돈이 장난 아니게 듭니다, 여러분. 일단 무조건 삥쟁이는 잡아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채팅창이 죽기 시작했어. 죽지 마! 채팅창아 죽지 마! 아, 내 잘못에 내 잘못이야. 여긴가? 산화 레지. 어, 산화? 산화, 산화. 아니, 놀이시설이 모여있는 복합시설에서 대출을 해주나? 와, 건물 하나 이제 2억이야. 와, 와. 자, 그리고 여기. 와, 이것도 2억. 3억. 야, 이제 진짜 삥쟁이가 나와줘야 된다. 건물 3개 사는데 이게 이렇게 돈이 들어. 아유, 이 타이밍 적절한 녀석. 빨리 와. 나와, 나한테 와. 나한테 돈 바치러 와. 네, 환율로 치면 그렇죠? 아, 아, 아. 괜찮아요, 나 어차피 대신성 있어가지고. 그렇지. 나한테는 대신성이 아주 많이 있다고. 꿈과 희망의 아이템. 25억 9,500만 원을 N을 받았다. 여기 구매했었나? 구매했었죠?
자, 그리고 카무로 스칼라 카네 키네마 쉐관. 어휴, 돈. 아, 어쨌든 그래도 건물은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건물 이쪽인가? 뉴 몽마르트로 마사지. 아, 나 요즘 몸 좀 뭉쳤는데 진짜 어디 스포츠 마사지로도 한번 받으러 가볼까. 와, 진짜 확실히 10시간 정도 방송을 하니까 하루에 피곤하긴 피곤하더라고요. 도쿄 포프리. 설마 아 여기서 마블 볼링 하려면은 에이 이런 다른 건물 먼저. 한번 아일랜드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자. 반짝 반짝쿵 반짝쿵. 극장 앞 부분을 본고지로 삼고 있다. 자, 도박왕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그가 출전한 어떤 도박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어떤 서브스토리를 클리어해야 된대요. 그렇다네요. 아직 하류카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곧 털리게 될 것이야. 아니 존나 패버리면 돼. 내가 대신 겁나 때려줄게. 자, 과연 이 의문의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금방금방 했어 하네. 보로모 자빈자린카 강강카세구세 보로모. 와, 이거 올려도 이거밖에? 한 번에? S랭크 만들기 힘들다. 이 미세미 나타나. S랭크 투자할수록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니까 안 할 순 없죠. 1억 4천. 자빈자린 카세구세.
자, 여기에다가 매니저를 스피닝 갑니다. 아니 빠삐용 카드. 오마이니 마카세. 제규. 그래 가라 제규. 다놈다세. 이 미센이 나타나. 이 미센이 나타나. 이거 다 업그레이드하려면 진짜 장난이네. 들어가겠어.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같이 함께 하시면 되죠. 네. 몇몇 분들은 회사에서도 물컴에서 보시든만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고. 강강 가세구세. 인테리어 변경? 자 이제 야마노이한테 인테리어를 변경할 수 있대요. 님이요. 앤주우님 님이 회사에서 보시잖아요. 아니 자기가 말해놓고 누가 회사에서 볼 줄 아니? 자 일단 여기 이제 마블이 아 맞아 나 그거 확인하러 왔었는데 지금 업글만 하고 왔구나. 이게 총 열, 점포가 10개인데 이 지역에 아마 내 기억, 내가 알기로는 11개인가 10개인데 아마 다 샀을 거야 10개를. 나머지 빼고 볼링 마블링 빼고 거기는 서브퀘스트 진행을 해야 돼요. 점포가 포수가 7개네? 뭘 안 먹었지 내가? 잠깐 확인해보자. 안 산 곳이 어딨냐? 아 빰빰빰빰빰빰 만나면 좋은 친구 한비씨 문화방송. 자 여기 빅스타. 아 장난 아니네. 코노 카네데 두다 두다. 다음 여기 소바는 기본으로 있는 곳이고 여기 안 샀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샀어. 마지막 하나 마하 볼링장이 있는데 그 볼링장은 보니까 그거래요. 서브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이제 마하볼링장 가가지고 여기가 아유 또 있네? 아유 나 호구아니야. 나 이 돈줄아 오늘 왜 이렇게 자주 보이니? 그래? 오우야 괜찮아 대신 저기
어울해. 아이고 우쭈쭈쭈. 가세요. 후 20억 19억. 어 이제 대신 속도 얼마 다 됐다. 다 됐다. 자 일단 마블링 이제 들어가서 그래 에밀리. 그래 3일 연속 스트라이크. 아 이거 어려운데. 터키 터키? 나도 칠면조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도전해보자. 플레이한다. 3프레임. 한 번이라도 터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아, 힘들 것 같은데. 예전에 극에서는 볼링 게임 쉽게 끝냈던 것 같은데 은근히 이게 제로에서는 내 멘탈, 내 스타일, 내가 야 피곤해서 그런가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잘. 또 공을 잘못 골랐어. 으아짜! 이 조시다. 깔끔하게 가자. 아! 나 이렇게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정말 답없이 말리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 조시다. 4프레임. 한 번만 더 키우면 돼. 이 정도면 3개? 응! 으아차! 요치. 제발! 어, 잘못한 것 같다. 아! 아, 왜 이러냐. 다시. 이끄세. 으라차! 이 조시다. 으라차차! 요시.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 간다! 프레임을 아예 공을 높은 걸로 할까?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 익세. 그래, 하나! 요시. 자! 둘! 이 조시다. 공사이용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됐어. 어차피 터키만 나오면 되니까. 샤! 하이. 어? 뭐야! 아니, 서로 교감하는 건가?
에? 아니 굳이 키우지 않아도. 예. 자 이걸로 에비리와의 인연 달성. 꼬꼬타루, 꼬꼬타루는 뭐니? 매니저야 심지어? 역시 내가 예상했던 후원의 폭탄은 터지지 않았지만 아 맞아 다시 마법올린장 다시 가가지고 이 건물까지 얻으면 되겠어. 자 마법을 획득했다. 이걸로 점포는 다 얻은 건가? 자 이제 잠깐 간다라로 달려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에밀리의 이미지 비디오가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야 닭이 나보다 많이 번다. 월급이 300이라니 진짜.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우리는 할 수 있어. 아, 승리하는데 잠깐 삥쟁이가 또 있네. 승리는 하는데 삥쟁이가 또 있어. 좋아, 이 정도면 잡을 수 있겠다. 야, 뭐해? 200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괜찮긴 한데 먹자. 어휴 먹어도 이거 밟히는 거에는 한방이구나.